우리나라 옛 이야기. 황금 달걀. 옛날 어느 도매 산골에 바보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가난해서 나무를 팔아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했답니다. 오늘도 나무를 팔러 왔군. 내가 몽땅 사지. 인정 많은 손님이 다른 날보다 나무값을 더 많이 쳐주었어요.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목에 병아리 장수가 있었어요. 동생은 작고 귀여운 병아리를 갖고 싶어서 형을 졸랐지요. 형, 우리 병아리 한 마리 사자. 안 돼. 양식도 부족한데. 잘 키우면 달걀도 얻을 수 있잖아. 사자, 응? 결국 형제는 암병아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병아리에게 풀을 뜯어주며 정성껏 길렀어요. 고양이나 족제비가 해치지 못하게 큰 어리도 만들었답니다.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암탉이 되었어요. 형, 우리 암탉에게 둥우리를 만들어줘야겠어. 둥우리는 왜? 그래야 알을 낳을 거 아니야. 형제는 암탉에게 아담한 둥우리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암탉이 둥우리에서 요란하게 울어댔어요. 형! 암탉이 알을 낳았나 봐. 어서 가보자. 형제는 둥우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둥우리 속에는 커다란 황금 달걀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이상한 달걀이네. 샛노란 금빛이야. 금방 나와서 그런가 봐. 팔면 큰 돈이 되겠는걸? 형제는 달걀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답니다. 오늘은 어째 맨몸이지? 나무찜을 가져오렴. 내가 살 테니. 늘 나무를 사주던 어른이 말했어요. 오늘은 달걀을 팔러 왔어. 아, 그래? 그럼 저쪽 달걀전으로 가야지. 형제는 달걀전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을 팔러 왔어. 어디 보자. 아니, 이건 보통 달걀이 아닌데 황금이 아니냐? 맞아요. 황금 달걀이에요. 그렇다면 금방으로 가야지. 달걀 장수의 말에 따라 형제는 금방으로 갔어요. 금방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이건 황금 달걀 아니냐?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저희 집 암탉이 낳았어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벌을 받게 된다. 알겠니? 금방 주인은 황금 달걀 값으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달걀을 판 돈은 옷과 고기를 사고도 남았어요. 생전 처음 많은 돈을 갖게 된 형제는 신바람이 났죠. 형, 이건 모두 형 덕분이야. 그때 형이 병아리를 사줬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성 들여 길렀기 때문이지. 형제는 황금 달걀을 얻은 공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형제는 암탉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암탉아, 내 덕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정말 고맙다. 그러자 암탉은 기쁜 듯이 꼬꼬닥 울더니 등우리로 가서 또 황금 달걀을 낳았답니다. 황금 알을 낳는 암탉 덕분에 형제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 저 가난뱅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 정말 이상한데? 한번 알아봐야지. 산 밑에 사는 심술궂은 아주머니가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새삼스레 걱정하는 척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이웃에 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와보지도 못했구나.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제 우린 걱정 없어요. 마음씨 착한 형제는 황금 알을 낳는 암탉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면 그 암탉을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요. 얘들아, 나도 그 황금 달걀 구경 좀 하자꾸나. 그 암탉 하루만 빌려주지 않겠니?
암탉은 우리 식구예요. 구경이라면 여기서 하세요. 이웃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하루쯤 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니? 하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아주머니는 신기한 암탉을 보여주겠다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에요. 어서 와보세요. 어서. 황금 달걀도 얻고 구경값도 받을 속셈이었지요. 닭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단 말이오?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거짓말이면 구경값을 세 배로 물어드릴 테니 걱정 말아요. 마을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암탉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어요.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암탉이 황금알을 낳을 거예요. 사람들은 가슴을 쥐며 기다렸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암탉은 알을 낳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약속대로 돈을 세 배로 돌려주시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돈을 받아 돌아갔어요. 화가 난 아주머니는 닭의 목을 비틀어 살인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왕자가 그 집 살인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벼랑간 암탉이 왕자의 발목을 꽉 물었습니다. 아유! 신하들이 있는 힘을 다해 때려 했지만 그럴수록 왕자의 발목만 아플 뿐이었어요. 갖가지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자 나라에서는 암탉을 떼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형제에게 왕자가 암탉을 빼앗아갔다고 꾸며댔어요. 형제는 암탉을 찾으러 궁궐로 갔지요. 왕자의 발목을 꽉 물고 있던 암탉은 형제를 보자마자 팍 날아 형제에게로 왔답니다. 이 두 형제가 암탉을 떼어서요. 이제 왕자님은 살아서요. 큰 상을 받은 형제는 암탉을 안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형제는 암탉을 한 가족처럼 여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